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분양하는 연신내역 빌리브 에이센트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현재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지만은 이번에 시행사에서 회사 부분을 빠르게 정리하고자 파격적으로 분양 조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계약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계약 축하금으로 현금 4천만 원 통장에 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5%만 내시면은 정계약서 발행을 또 합니다. 연신내역 빌리브 에이센트는 GTX A노선 연신내역에서 직접 지하로 연결되는 초초역세권 주거단지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GTX A노선을 통해서 강남까지 딱 두 정거장, 9분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건 뭐 완전 대박입니다, 대박. 참고로 이제 저는 공유중개사로서 전국에 있는 분양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신다면은 미분양 현장, 할인 분양 현장, 혹은 돈 되는 분양 현장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계속해서 그러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연신내역 빌리브 에이센트는 지금도 지하철 3호선, 6호선이 운행 중에 있는 역세권 주거단지지만은 이제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있습니다. GTX A노선으로 인해서. 제 뒤에 보시면은 무용도가 있습니다. 3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전용 면적 677784 타입으로 설계되며 오피스텔 총 492세대 분양을 합니다. 분양받는 모든 세대들에게 세대별 전용 창고도 제공합니다. 특히나 지하 1층에는 메가박스 영화관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8개의 영화관. 와, 너무 좋습니다. 저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또 호텔식 조식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뭐 이건 뭐 호텔보다 더 월등히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도 생활 인프라 굉장히 촘촘합니다. 롯데몰이 있고 스타필드가 있고 NC백화점이 있고 청구 성심병원, 카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이 있으며 로데오거리 연서시장 등 다양한 상권이 인접해 있습니다. 학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서울 연천 초등학교, 선일중학교, 예일초등학교가 있으며 은평구립도서관도 있습니다. 교육환경 되게 좋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주변 환경과 교통편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 앞에 왔습니다.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빌리브 에이센트 현장 위치입니다. 연신내역이 딱 달라붙어 있는 직통으로 연결되는 초초역세권 주거단지 맞습니다. GTX A노선 2024년도 예정이라는데요. 사실 일부는 GTX A노선이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호선이고요. 여기가 6호선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굉장히 이제 생활 인프라가 촘촘한데요. 여기를 갖다 확대한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서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이 여기 있고, 예일여중고랑 예일초. 구산역이 있고, 불광근린공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엄청 많은 생활 인프라가 촘촘하게 있습니다. 이제는 유니트를 보면서 계속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67 타입 보시겠습니다. 67A 타입, 방 두 개, 화장실 하나입니다. 거실입니다. 거실 반대편에는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은 일하기 편하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부장, 위에 상부장 다 수납 공간이고요. 냉장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저 세탁실, 세탁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 팬트리입니다. 주방 팬트리. 이제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에는 큰 창이 있어서 채광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형 드레스룸.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공용욕실. 현관 쪽으로 오시면요, 이제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신발장이 이렇게
신발장 아주 넉넉합니다. 확실한 수납 가능합니다. 84 A타입 보시겠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파트형 구조입니다. 네, 거실에서 보시면요, 주방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실 반대편은 주방인데요. 주방은 뭐 일하기 편하게 디귿자 형태로 동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부장, 위에 상부장 다 수납 공간이고요. 이제 세탁실 및 다용도실. 근데 이렇게 옷도 보관할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넓은 세탁 공간과 보조 주방 가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써놨네요.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큰 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요. 건식 세면대고요. 그 호텔보다 더 깔끔한 것 같네요. 그리고 자변기랑 샤워부스가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작은 방이고요. 또 다른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있는 공용 욕실. 현관 쪽으로 오시면요, 신발장이에요. 신발장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신발장 이렇게. 와, 뭐 신발 부자들 걱정 없겠네요. 진짜 많네요. 저와 같이 연신내역 빌리브 에이센트 오피스를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기는 현재 파격적으로 분양 조건을 바꿔서 현금 4천만 원을 갖다 통장에 싸드린다고 합니다. 계약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그리고 광역교통망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휴광 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빠르게 지금 분양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틀림없이 저는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